프리 2년차 김현욱 씨. 본인이 김성주보다 개런티 10배는 받아야 된다고 억지 써서 광고업계 기피 대상 1위랍니다. 아~ 아니. 이거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광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죠. 아니, 얼마나 들으시는 아니, 그게 거예요? 아니라 제가 작년 하반기에 나오자마자 런던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CF가, 그러니까 CF가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나운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CF예요. 어, 네. 근데 거기에 저 말고 소녀시대하고 원빈 씨가 나오는 오전자의 CF였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3개월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CF라는 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쪽에서 묻길래 얼마를 받느냐 그래서 그럼 조건들이 보니까 무슨 뭐 같은 전자 업계는 안 찍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업계. 에스컬 안 되죠. 동종 업계 행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행사하면 얼마고 얼마 계산하니까 이제 대충 뭐가 나오더라고요. 성결이면 그럼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랬더니 그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아, 미안한데요. 네. 이미 시간 얘기니까 네. 3개월 얼마를 불렀습니까? 3개월 저는 그때 별로 안 불렀어요. 아, 얼마요?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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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없네. 정말 어처구니 없구나. 얘기해보세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너무 몰랐어. 모른데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가운데 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 조절해주는 분이. 너무 몰랐어. 그러니까 본인도 피를 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 예.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냐라고 묻길래 그럼 그거 아... 가져가셔라고 근데 다르게 이제... 생각하면 3개월에 1억은 버시는 거네요. 3개월에 1억을 벌려면 저 친구가 몸이 부서져야 돼. 그건 정말로 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저는 뭘 모르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 딱 보니까 김성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김성주가 김성주가 있어요, 그걸. 그래서 아, 아 그러면은 예. 네. 그 다음 후회했어요. 어... 아, 저거는 그냥 안 받고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왜냐면 그게 그걸 했더라면 그 다음 CF가 또 딴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행사를 많이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레이드가 올라가잖아요. 나 그걸 몰랐죠.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김성주 씨보다 윗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아,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근데 그 원래 방송국에 네. 있을 때는 아나운서들이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그때 그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걸려서 뭔가 감봉 조치를 당했나요? 그때 뭐 심할살 썼나요? 사실 이 얘기하면 또 이제 그 K본부에 계신 분들이 네. 또 보시면은 화내실 수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나운서 하면서 행사를 몰래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약간 고백성사하는 네,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일단. 근데 사실 제가 그 연봉보다 행사로 번 게 더 많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본인은 비양심적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전에 아침 프로에서 봤는데, 그렇게 이제 아나운서 하실 때 행사를 네. 하시면 무슨 어떤 이렇게 조치가 나잖아요. 네. 근데 감봉 조치를 받는데, 그 네. 감봉 조치를 받고 나오면서 행사 전화가 왔는데, 그 행사 전화 받고 또 스케줄 잡으셨다고. 예, 그거는 풍문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아, 이제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감봉 조치를 네. 받았으니까 더 하셔야죠. 그 생각이었어요, 제가. 네. 아,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이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감봉을 해라. 그러면 나는 그만큼 벌면 되니까. 이 생각을.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죠, 제가. 근데 이제 권고사직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회사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겁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고 단가도 모르고 그렇게 불렀죠.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광고 단가도 어느 정도 알고 저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목적이 나오면서 막 방송을 막 하고 행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광고만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또 포장한다, 또 포장해. 아, 교육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방금 우리가 김성경 씨가 참 많이 찍었잖아요. 굵직굵직한 걸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저렴하게 갈지 말자. 최근에 손범수 씨랑 많이 나오던데. 아, 그게, 예, 제가. 말을 안 받아줘요. 나는 내가 길 갈 테니까. 아, 심지어 프리 아나운서 네. 중에서 총 수입 서열 1위랍니다. 광고 김성경 씨.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초반부에 이제 후리한 직후에 좀 그거를 좀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네. 그때 예능 프로에 나갔을 때 아나운서계의 셰프킹이라고 이렇게 불러줬었어요. 아~ 얘네는 무슨 셰프? 초반에 대한민국 1% 어허. 그래서 그 자동차 네 대한민국 1%하고 그다음에 뭐 요리는 빠르게
말씀 천천히 이런 것도 있었고요. 좀 어색한데요? 저희가 지금 그냥 어떤 제품인지 말씀해달라고 한 건데 그걸 굳이.